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3더는 1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탐구 수학 달리기 트랙을 그려볼까요? 수학책은요, 74, 75쪽입니다. 오늘 공부할 문제예요.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달리기 트랙을 그릴 수 있다 합니다. 오늘의 준비물은 자, 연필, 컴퍼스예요.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수학책 74쪽에 보게 되면요, 여기 달리기 트랙이 보여요. 그쵸? 우리 운동장에요. 달리기 뛸때 보이는 그 트랙이죠? 여기 트랙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직선 구간을 찾아보라고 되어 있네요. 직선 구간이요. 그럼 직선 구간을 찾기 위해서는 직선이 뭔지 알아야겠네요. 직선이 뭐였죠? 네, 맞아요. 곧게 뻗은 그 선이요. 여기, 이렇게. 곧게 뻗은 요 부분들을 직선 구간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럼 달리기 트랙에서요, 곡선 구간은요? 맞아요.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되어 있는 요 부분이겠죠. 자, 곡선 구간, 직선 구간 찾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은요, 곡선 구간의 원의 중심은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볼게요. 여기 지금 곡선 구간인데요. 잘 보게 되면 원의 일부분만 그려져 있어요. 맞죠? 그러면 요쯤, 그죠? 요쯤에 원의 중심이 되어서 슉 컴퍼스를 둘러줬으면 됐겠네요. 그럼 여기도 볼까요? 곡선 구분, 원의 일부분이죠? 쑥 해서 그어줬으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직선 구간, 곡선 구간, 그리고 원의 중심까지 찾아보았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달리기 트랙을 그리는 방법을 생각해 볼 건데요. 어떤 순서로 그려야 될지 여기 선생님 먼저 정리를 해놨어요. 여길 보면서요, 여기 칸칸이 한번 채워보도록 합시다. 곡선 구간을 그리기 위한 뭐뭐를 찾습니다. 뭘 찾을까요? 우리가 원을 그릴 때요, 항상 뭐부터 찾아요? 뭐죠? 맞습니다. 원의 중심이에요. 곡선 구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요, 원의 중심부터 찾아야겠죠? 자, 그 다음 문장이요. 동시에 달릴 수 있는 인원을 정해 구간의 수를 확인합니다. 그쵸? 트랙에서요, 5명의 선수가 뛴다면 트랙은 5개가 필요할 거고요. 3명의 선수가 뛴다고 하면 트랙은 3개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인원을 따라서 구간의 수를 정해야겠죠.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무엇을 이용하여 곡선 구간을 그립니다. 뭘 이용할까요? 뭐죠? 반원이요. 지금 보게 되면요, 아까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는데요. 곡선 구간은 마치 반원, 원의 일부분 나와 있는 거볼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 문장이에요. 반원을 연결하여 뭐를 그립니까? 직선 구간이요. 자, 그럼 우리 달리기 트랙 그리는 순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요, 곡선 구간을 그리기 위한 원의 중심을 찾아요. 그쵸? 원의 중심을 찾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달릴 수 있는 인원을 정해서 구간의 수를 확인해요. 그쵸? 여러 구간을 그려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걸 확인하고요. 그리고 원의 중심은 이미 찾았으니까요. 그걸 이용해서 곡선 구간을 쭉쭉 그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곡선 구간이 완성이 되고 난다면, 여기 왼쪽도요. 다 완성이 되고 나면, 그 곡선 구간을 이어서 직선 구간을 연결하면 된다는 말이겠네요. 그쵸? 우리 달리기 트랙을 어떤 순서로 그려야 될지는 지금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진짜 달리기 트랙을 그려볼 거예요. 수학책 75쪽인데요. 75쪽 위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려야 될 달리기 트랙의 조건이 나와요. 같이 확인해 볼게요. 두 사람이 동시에 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두 사람이 달린대요, 지금. 자, 그 다음에요. 축구 골대 바깥쪽으로 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트랙을 곡선 구간을 그릴 때요. 이 트랙. 축구 골대 밖으로 이렇게 그려줘야겠네요. 자, 세 번째요. 구간의 폭은 모는 한 칸입니다. 구간의 폭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까 전에 먼지번에 요 트랙을 봤을 때 트랙과 트랙의 사이. 요걸 말하는 거겠죠? 그게 모는 한 칸이라는 거 확인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요 트랙을 그리는 조건에 따라서 각각 몇 개가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봐요. 두 사람이 동시에 달릴 수 있는 트랙이 되려면 원과 선분이 몇개 필요한가요? 자, 다시 한번 트랙을 봅시다. 몇 개가 필요할까요? 네, 두 사람이 달리는 거니까 보세요.
여기 직선 구간에 이어서 두 사람이 달려야 되니까 원은 총몇 번을 그려줘야 될까요? 세 개요. 그렇죠? 선분도 세 개요. 각각 세 개, 세 개씩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이에요. 축구 골대 바깥쪽으로 달릴 수 있는 트랙을 그리려면 원의 중심은 어느 곳에 위치해야 하나요? 자, 볼게요. 여기, 여기에서 바깥쪽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원의 중심은 당연히 축구 골대 근처에 위치해야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달리기 트랙의 크기를 가능하게 그리려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게요. 달리기 트랙의 가장 바깥쪽에 그려질 뭐를? 원을 먼저 그려서 곡선 구간을 만들고요. 양쪽 곡선 구간을 선분으로 이어서 바깥선을 완성합니다. 그쵸? 다음, 바깥선에서 문을 한 칸씩? 어디로요? 네, 안쪽으로요. 우리가 먼저 바깥선을 지금 완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게 반복해서 완성하는 것까지 나옵니다. 자, 우리 지금 달리기 트랙 그릴 거에 대해서 조건도 생각해 봤고요. 어떤 순서로 그릴지도 한번 살펴봤어요. 그럼 지금부터는요, 친구들이 수학책 75쪽에다가 자기의 직접 트랙을, 자기 트랙을 그려볼 거예요. 선생님 시간 줄 테니까 한번 직접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친구들 다 그려봤나요? 네, 그럼 선생님이 그린 트랙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조건들이 있었어요. 달리기 트랙에서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동시에 달릴 수 있어요. 그쵸? 여기 선이 총 3개가 있어서요. 안쪽에서 두 사람이 달리는 거 가능합니다. 그럼 두 번째 조건이요. 축구 골대 바깥쪽으로 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바깥쪽으로 지금 그려져 있죠? 네, 이것도 가능하네요. 자, 그 다음이요. 구간의 폭은 모는 한 칸입니다. 잘 보면 여기 한 칸씩 다 지켜진 거 보이죠? 네,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달리기 트랙을 그려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요. 우리 3학년 친구들이랑 3단원 원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단원에서 다시 만나도록 해요. 3학년 친구들, 안녕!